쭉쭉을 터트려서 어머. 코펜하겐 마지막 날, 현지인 지인들과 글리토테크 미술관에 갔습니다. 가방을 들고 갈 수 없어서 보증금 20크론의 동전을 놓고 가방을 맡겨야 합니다. 오, 이곳이 미술관 내부입니다. 예전에 그 식물원 갔을 때 느낌이 나는데, 내부에 있는 많은 전시물들을 보았습니다. 조각상들 퀄리티가 진짜 좋더라고요. 어휴, 진짜. 오, 미술관 잘 꾸며놨다. 대형 박물관 갔을 때 그 느낌이 나요. 야, 이거 조각 어떻게 한 걸까? 자, 여기는 이제 이집트관인데요. 어우, 벌써부터 스핑크스가 반겨주네요. 야, 이건 또 어디서 갖고 온 거니? 한 몇만 년 뒤에 내가 한 낙서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조각상들 보면은, 아, 이거 콧대가 다 조금씩 부서져 있네요. 이것도 이러네. 아, 다른 전시실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대부분 다 로마 쪽이야. 역시 로마야. 오, 약간 패션쇼 느낌 같기도 하고 아니면 콘서트장 같기도 합니다. 오페라 한번 불러보고 싶다. 물론 성악을 전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미술관 구경도 끝났습니다. 코펜하겐 여행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 후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우리 요나스님과 에밀리에님 감사합니다. 코펜하겐 시청 앞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선물 같은 거 고르고 하루를 끝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길에서 우연히 인간극장과 이웃집 찰스에 나오셨던 에밀 라우센, 서유민 부부를 만났습니다. 제가 덴마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이분들이 나온 인간극장을 본 것이었거든요. 정말 떠나기 전에 좋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유튜브에 이분들에 대한 많은 영상 많이 찾아봐 주세요. 이웃 찾아간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 어우, 아주 빵빵하게 샀네요. 그렇게 마지막 날을 시내 구경하면서 보냈습니다. 여기는 프라다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약간 명품거리네요. 아, 부자면은 여기 싹쓸이 했는데 아깝다. 이제 시내도 다 둘러봤고 슬슬 짐 정리도 해야 되고 숙소로 돌아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인근 마트에 갔습니다. 뭘 살까요? 빵 물립니다. 피자 물립니다. 나머지도 물립니다.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는군요. 카페에 가서 몬스터 망고맛 500ml 이거 풀로 마셨다가 새벽 4시까지 심장박동 소리 들으면서 잠 못 잤던 기억. 딱히 땡기는 게 없어서 콜게이트 치약만 구매했네요.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 팍세콘디 쇼츠 영상 찍어서 올리고, 예, 아, 예, 이블리 누나랑 영상통화 하다 보니 현재 시각 10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블리와 타스님이 저를 위해 남겨놓은 케이크를 먹겠습니다. 물론 덴마크에서의 마지막 저녁이네요. 아, 때깔 아직 살아있네. 어? 아, 맛있는데, 아, 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냐? 맛을 설명드리자면요, 설탕? 그런 알갱이 같은 게 씹히거든요. 씹히면서 느껴지는 아주 강력한 달콤함. 이게 얼마 주고 산 건지 모르겠는데 5만원 하더라도 전 이거 사고 싶네요. 이렇게 덴마크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끝났습니다. 이제 설거지도 하고 할 게 많네요. 덴마크어로 굿나잇입니다. 굿나잇. 그렇게 자려다가 맞은편 티볼리 놀이공원에서 폐장 시간에 맞추어 불꽃놀이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폭죽 같네요. 고맙다, 떠나기 전날 축포 제대로 터트려줘서. 와우. 다음날 아침 코펜하겐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왔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기 전 이 쓰레기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영상 올렸다시피 덴마크에는 판트라는 시스템이 있죠. 한국으로 치면은 공병 재활용. 이곳을 떠나기 전 근처 마트에 들러서 이 페트병들을 기계에 넣고 돈을 받을 생각입니다. 13.5. 어떡하지? 미안해, 돈은 받아야겠어. 그렇게 영수증을 계산대에서 돈으로 바꾸고. 지폐가 아니라 동전으로 주는구나. 이제 진짜 할 거 다 했습니다. 짐 싸서 공항으로 가면 됩니다. 콘센트 뽑고 불 다 껐고 이제 정들었던 덴마크를 뒤로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키노에락을 같이 했던 이 집 이제 영원히 안녕입니다. 물론 제 집은 아닙니다. 이불 요리나 집이죠. 부디 좋은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불안감을 가지고 이곳에 머물기도 했지만 이제는 행복함과 안도감, 또 뭐가 있을까요? 휘게? 그 중에서도 휘게를 가장 남기고 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정말 고마웠다. 그럼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그렇게 공항에 도착. 팍세콘디 하나 마셔주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탁 덴마크 마지막 Q&A 영상으로 뵙겠습니다.